36페이지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원형배열이라는 단어, 명령어가 들어가야 돼요. 이걸 어레이라고 하는데, 이 어레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하고 1번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원을 하나 그려놓고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해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서클 명령어를 이용하셔가지고 C 엔터 한 점 찍고 50 엔터 파이 100짜리 원을 하나 그립니다. 파이 100짜리 원을 그렸으면은요, 다시 서클 명령어를 이용해서 0도 방향에다가 R5, 5를 넣어서 파이 10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0도 방향에다가 파이 10짜리 원, 즉 R5, 숫자 5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 100짜리 원과 파이 10짜리 원 두 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각도는 0도 방향. 자, 아까 배웠던 신속지지선 있죠? 신속지지선을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0도 방향에다가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이구. 잠깐만요. 도가. 응? 도가 없었나? 없으면 한글로 대신. 0도 방향으로. 지시선을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AD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그 종이에다가 뭘 그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 미술 개념인데, 그래서 뭐 굳이 뭐 형식에 맞춰서 그릴 필요 없이, 그 제가 예전에 그 뭐 설계가, 그분은 이제 창조적 설계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뭐 그려가면서 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이런 CAD라든지 이런 뭐 교육하러 갔다가 그분 하는 걸 봤는데, 그분은 뭐 거의 뭐 이 CAD를 무슨 연습장에 뭐 도면, 그러니까 무슨 그림을 그리듯이 막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생각하다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뭐 그때그때 막 뭐 그림이든 글자든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자기 노트 수준으로 막 이렇게 관리하던데요. 뭐 그렇게 쓰시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입력하는 거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낯설어하지 마세요. 필요한 거 그냥 집어넣으시고, 그래야지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또 생기고, 그걸 또 뭐 필요하면 뭐 그때 이후에 편집하면 되니까, 도면 그리는 거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 됐으면 이제 명령 배워보자고요. 명령은 AR이에요. AR 명령어를 넣어주시면 돼요. AR 어레이의 약자 단축키입니다. AR 엔터. 자, AR 엔터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어레이 할 도형을 선택하라고 떠요. 그러면 이 원을 클릭하시면 되겠고, 원 클릭. 이 파이 10짜리 원이 이제 회전, 그러니까 그쭉 원형배열 될 거니까. 근데 다 됐으면 엔터. 그 다음에 옵션이 뜨죠? 옵션 뭐가 뜨냐? 직사각형 배열로 할 거냐? 아니면 그거 건너뛰어서 원형배열로 할 거냐? 우리 원형배열이라고 했죠? PO 엔터. PO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이 원을 배열할 때 그 배열 기준점이 어디냐? 당연히 이 원의 기준, 이 원의 중심이 되겠죠. 이 원이 이 원의 기준이 되는, 그래서 중심점 찍어주시고 이 원의 파이 100짜리 클릭. 그러면 이제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개수가 나오면은 이 개수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채워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종목이 바뀌니까 좀 헷갈리네요. 얼른 들어갔더라. 잠깐만요. 요거는 다시 오호. AR 엔터 도형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PO 엔터. 그 다음 원의 중심점 찍어주시고, 그 다음 여기까지 현재 떴죠. 기죠?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서 항목으로 들어갔었나? 여기 창이 바뀌니까 헷갈리네요. 항목 맞네. 항목 I 엔터. I 엔터 치시고요. 자, I 엔터 치시게 되면 항목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 항목이라는 거는 개수예요.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현재 개수는 8개 한번 잡아보죠. 8 엔터 한번 쳐보시고. 8. 그럼 개수가 8개가 채워지죠. 기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360도를 기준으로 해서 8개 채울 때 요렇게 현재 입력을 한 겁니다. 다 됐으면 엔터 치시고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8개가 별로 완성이 된 거죠. 자, 제가 이제 좀 헷갈려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는 뭐 이 CAD를 좀 오래 달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버전에 따라서 이 어레이 입력하는 방법이 좀 틀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커맨드 창에 줄로 쭉쭉 나오는데 이 버전이 낮은 거는요. 이 AR을 쳤을 때 있잖아요. 요 창이 따로 떠요. 그 창이 따로 떠가지고 창에 그 조건들을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갑자기 요 방식이, 그러니까 방식이 바뀌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순간 좀 당황스럽네요. 이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8개의 원형배열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주의할 점은요. 얘 클릭해보세요. 원. 자, 원 8개 클릭해보시면은 한 번에 다 잡히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수정 작업할 때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개별적으로 수정 작업할 때는 폭파시켜야 돼요. 폭파는 explore, X 엔터 치신 다음에 꼭 원형 배열 있죠? 원형 배열 한 거를 꼭 그걸 폭파, 분해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X 엔터, 도형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은 개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신경 써 주시면 되겠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이제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언제 이제 활용을 많이 하냐면 연습을 좀 하고 해야겠네요. 이제 느낌이 영 바로 흘러니까 적응이. 입니다. 자, 3번, 34페이지 3번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PCD라고 해가지고 원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도면 분석을 해보시게 되면 파이 80이라는 치수가 가리키는 그 중심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중심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이제 PCD라고 하는데 자 걔를 먼저 그려주시고 C 엔터 중위점 찍고 그 다음에 40 엔터 파이 80이니까 40 엔터 또는 D 엔터 하셔가지고 80 입력까지 상관없습니다. 자, 이 선은요 중심선에 해당되죠. 중심선 클릭 됐죠. 다 됐으면은 ESC 눌러주시고 C 엔터 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4분점에 있는 0도 방향에다가 중심점을 찍고 직격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직격값은 파이 14네요 그죠. D 엔터 14 엔터 하시면 되겠고 원 클릭 자 되셨죠? 여기까지. 자 다 됐으면은 이제 얘를 이제 어레이로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R 엔터 어레이 자 파이 14짜리 원 클릭해 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PO 엔터 그 다음에 이 PCD 원 100짜리 파이 80짜리죠? 80짜리 중심점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항목 I 엔터 가셔가지고 개수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수는 4개 4 엔터 다 됐으면은 엔터 한 번 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원했던 그 4개의 원이 다 그려졌구요. 다 됐으면은 ESC 누르신 다음에 X 엔터 하시고 폭파까지 해서 분해까지 해서 완료시켜 주시면은 나중에 다른 작업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키홈처럼 생긴 홈처럼 생긴 거를 그릴 거예요. 폭은 12mm이고 높이는 6mm짜리 그 형상을 이제 그릴 건데 이런 걸 어떻게 그리면 편하냐. 자, 이거 쉽게 그리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원 하나 그려주시고 C 엔터. 얘는 직경값이 파이가 110이네요, 그죠? D 엔터 하시고 110 엔터. 그 다음에 보조선을 하나 그립니다. 보조선은 0도 방향으로 얘는 중심선에 해당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다 됐으면 5 엔터 하시고 5 엔터 하시고
그 12의 반이니까 6mm만큼 위 아래 방향으로 옵셋을 해줍니다. 옵셋. 옵셋 해주시고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되셨으면은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만나는 교차점이 있죠. 요 교차점을 기준으로 직선을 하나 더 그려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지금 도면 치수대라면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요 선을 기준으로 안쪽 6mm만큼 들어가는 거니까. 요 선을 안쪽 6mm만큼 옵셋합니다. 5 엔터, 6 엔터.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치수를 뽑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6mm가 나오는 거죠. 그죠? 원래 제 생각은요, 여기 0도에서 만나는 여기서부터 6mm 같은데 이게 지금 너무 도면이 작다 보니까 확대가 안 돼서 기준이 여기서부터 시작인지 여기서부터 시작인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작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제가 2mm대로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다 됐으면은 이제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잘라 주시고요.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 주셔야겠죠. 필요 없는 부분은. 그 다음에 자르기 불편한 거는 경계선을 이용해서 잘라 주시면은 더 자르기 쉽습니다. 다 됐으면은요, 여기를 다시 외형선으로 바꿔 주시고요. 여기를 외형선.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하는 김에 LENDE 5mm만큼 넣어서 여기 중심선을 약간 끝으로 좀 빼주세요. 이게 이제 완벽한 거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그리냐면, 이거를 가지고요, 우리가 배웠던 로테이트, RO 기능이랑, 그 다음에 어레이 기능을 이용하면 이걸 또 쉽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이게 답은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먼저 1차적으로 로테이트로 얘를 이쪽으로 틀어야 돼요. 그죠? 틀어야 되는데 지금 각도가 보면 40도네요. 그죠? 40도. 잠깐만, 이거는 그건 아니네요. 어레이 기능으로 하는 기능은 아니네. 그죠? 이거는 지금 한 바퀴 돌려서 완성되는 개념은 아니네. 그죠? 이거는 대칭 복사를 이용해야겠네. 대칭 복사. 대칭 복사 명령어를 활용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자, 그건 어차피 배우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걸 하고,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으면 먼저 RO 명령어 이용하셔가지고 RO 엔터. 현재 그린 도형을 선택을 해서 여기 중심선까지 선택해 주시고, 다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 다 선택해 주시고, 다 됐으면 엔터. 자, 기준점은 가운데 중점 최어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가 아니죠, 기자. 그리고 90도에서 40도 빼면 50도죠, 기자. 50도만큼 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틀어주시고. 됐죠? 자, 다 됐으면은 이제 이거를 원래 어레이를 돌릴 생각인데 지금 각도를 보니까 어레이 할 건 아니고 이거를 대칭 복사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 복사는요, 이번에 새로 배우는 건데, 자, MI 명령어를 쓰시고, MI구요. 이거는 대칭 복사라고 합니다. 자, 대칭 복사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명령어는 MI 치시고, MI 엔터.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MI 엔터 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대칭 복사하고자 하는 도형을 선택합니다. 클릭하고, 그 다음에 중심선도 클릭해 주시고. 다 클릭해 줬으면은 엔터 한번 치시고요. 엔터 한번 치시고 대칭 복사가 될 중심선을 선택해 주시는데, 중심선은요, 이 원의 4분점 있죠? 12시 방향과 6시 방향을 찍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점을 클릭. 그 다음에 원본을 지우시겠습니까? 당연히 지우지 말아야겠죠. 엔 엔터 하시면은 대칭 복사가 되는 겁니다.
대칭복사 완료. 그 다음에 다시 MI 대칭복사. 이번에는 마찬가지 중심선 두 개와 직사각형처럼 생긴 이 직선들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요. 다 됐으면 엔터 한번 치시고 이번에는 여기 수평 9시 방향과 지금 0도 방향인데 그러니까 3시 방향인데 3시 방향에는 안잡히네 지워져가지고 그러면 옆에 있는 원 작은 원의 그 0도 방향 또는 3시 방향을 찍어가지고 선택해 주시고요. 다 된 다음에 다 됐으면은 엔엔터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대체목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끝나죠. 다 됐으면 트림 명령어를 이용하셔가지고 필요없는 부분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끊어진 부분은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연결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드 기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익스텐드를 할 때는 잠깐만요. 이게 경계선이 없어도 바로 될까 모르겠네. 경계선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경계선 하나 만들어주고 EX 경계선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닿는 데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연장이 되니까요. 그래서 보조선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해서 그려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운데 원 가운데 원은 파이 60파이 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면 지금 책의 3번 같은 경우는 완성이 됐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레이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어레이로 했고 하나는 이제 그 대칭 복사 두 가지 이용한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각도가 아마 균등하게 나오면은 어레이로 해서 살 수 있습니다. 계산기 두들겨 볼게요. 360도 나누기 5 72도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어레이로 가능하니까 요거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